아니 모르는 건지 낚이는 건지요. 그냥 나오세요. 눈탱이 맞기 싫으면 이거 모르고 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매 단골 손님. 주거 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타운하우스요. 정말 대박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호황산업이라 해도 될 정도죠. 이런 외곽에 나와보시면 알 겁니다. 요소요소에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유튜브는 어떻고요? 네, 그야말로 업자들의 시장통이 됐죠. 근데 이런 타운하우스 대체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냥 무작정 예쁜 매물부터 이렇게 열어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난번 집 고르기 영상부터 꼭 보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공유지분. 여기 땅은 공유대지예요. 분양업자를 만났다고요? 그럼 반드시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고 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토지가 공유되었다는 말은 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내 소유권이 내 건물에만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땅 뭐가 문제길래 이럴까요? 평소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팔 때가 문제죠. 기본적으로 집을 팔 때 건물은 4명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토지는 공유된 모든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팔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모두 지분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나 이런 반쪽짜리 집을 대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잘 팔리지도 않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단골 손님 조심하세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만일 집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공유대지로 묶여 있다고 하면 풀어달라고 하시거나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을 꼭 챙기도록 하세요. 두 번째, 측간소음. 집 두 채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럼 들어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걸으세요. 1군 브랜드 대기업이 지어서, 요즘은 공법이 워낙 좋아서, 벽체가 워낙 두꺼워서 다 믿지 마세요. 단독은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구 뜁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못 뛰던 거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아니 사람만 뜁니까? 개, 고양이 다 뛰어요. 이때 벽이 붙어 있다면 옆에서 전해오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요. 비교가 안 돼요. 아파트는 위쪽에서만 들리죠. 여긴 층별로 발소리가 따라다니면서 들립니다. 그래서 옆집 분이 지금 몇 층에서 뭘 하고 있나까지 알 수가 있을 정도죠. 현장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면 집 두 채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붙어 있다, 측간소음 무조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화려한 인테리어. 거실에 샹들리에 있다, 화장실이 황금색 수전이다, 그냥 나오세요. 눈탱이 맞기 싫으면 우리 연애할 때랑 똑같습니다.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요, 멋진 차에 금딱지 두른 남자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려한 눈속임을 조심하란 뜻이죠. 이렇게 인테리어가 지나치게 화려한 집들 요즘 들어 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집들은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잘 팔리는 것 보면 참 알 수가 없죠. 또 대형 고급 단독주택에 들어갈 자재를 이런 보급형 타운하우스에 넣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어색해요. 게다가 이것들 이미 충분히 분양가에 반영된 상황. 사장님,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빼고 분양가에서 빼고 주세요 라는 말이 전혀 안 통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눈탱이. 그 외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입지. 앗! 여기 공장 있었네. 이쪽에는 공동묘지잖아. 아니 뭐? 여기에 다음 달에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연애할 때 콩깍지 씌인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예쁘고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 온통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만 마음에 쏙. 그래서 덜컥 계약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집은 팔할이 입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심지어 다른 게 다 개떡 같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 좋으면 다 용서되는 것, 바로 입지 주변 환경. 근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이 이걸 잘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건지 낚이는 건지요. 인테리어야 마음에 안 들면 살다가 바꿔도 돼요. 근데 입지는요,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마음에 든다 하면 꼭 그 동네를 천천히 한번 걸어 다녀보세요. 그렇게 날짜를 두고 시간을 두고 좀 멀찌감치서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 계약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